아까 정원장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양극화가 물론 다른 나라도 세계를 다녀보면 양극화가 심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는 또한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로 저는 반부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양극화도 해소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패를 제일 먼저 청산해야 될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입니다. 그리고 기업, 그리고 법조계, 언론계,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 다섯 개 분야가 청렴하지 않으면 저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년에 이 부패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1년의 예산과 거의 맞먹는 30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걸 청산하고 이걸 바로 잡으면 양극화도 해소되고 요즘 유행가처럼 말하는 복지도 저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가 해방 후 60년도 안에 정의롭지 못한 정권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대표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그런 정권들에 의해서 문화처럼 퍼져 있는 이 부패를 바로잡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다음 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방 60년 내내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모이니까 부패도 한 곳에 모이고 부패가 한 곳에 모이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나눔만 정의가 아니고 권력의 나눔도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나누는 분권형 정치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